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9절 구약 548쪽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며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성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갈멜산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게 퍼뜨렸던 아합 왕에게 진노하셔서 그 땅에 몇 년 동안 가뭄을 허락하겠다 하는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시돈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엘리야가 시돈에 거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드디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가 이제 다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사람들을 보내어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갈멜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적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제나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3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언약의 저주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3년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다시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려고 가는 중에 오바댜를 만나고 그리고 오바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결국 아합과 엘리야는 만났습니다. 아합의 영적 상태는 비참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아내 이세벨은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무관심하고 자기의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가축에게 먹일 물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요.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는 누가 참된 신인가, 진짜 신인가 알아보는 대결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는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선지자, 여자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이게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볼게요.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한 신을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침묵뿐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우리를 아무튼 잘해주는 그 신이 좋다는 것입니다. 참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타락되어 있는 신앙이었지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자신이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각자의 신에게 요청하여 불로 그 제물에게 불로 응답한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그 말이 옳다고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은 마치 자기네가 눈으로 직접 보아야 믿는다, 증거가 있어야 믿어야 믿는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이러한 태도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보아야 믿는다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었나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여리고성은 정말로 무기를 쓰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재건하지 말아라, 다시 건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너진 여리고 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을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을 하다가 아합 왕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증거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여로보암 왕,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절기는 다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는 날을 아무렇게나 절기를 만들었던 여로보암, 제사장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왕의 마음에 들면 제사장이 되는 직분의 타락, 이런 타락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파괴된 상태에서 지속되는 우리 교회 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미혹하는 우상들에게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짓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주위에서 뛰놀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요?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인간이 만든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뛰놀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뭇거리고 있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하는데, 여기 뛰놀았다 하는 것도 파사흐입니다. 그런데 파사흐는요, 유월절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유월절 제사처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처럼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냈다 하는 거예요. 흉내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흉내내고 뛰놀았다 하는 거예요. 머뭇거렸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진짜 유월절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머뭇거렸다, 그렇게 흉내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흉내내는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예배 드려야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으심 증만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흉내내는 것들, 그 흉내내는 그런 예배, 다른 교회 예배 흉내내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저신을 이방 선지자들이 자기 신 앞에서 절뚝거리는 모습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하나님 앞에 뛰노는 모습, 머뭇거리는 모습, 유월절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제사를 받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아세라와 바알 신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알 신은 풍년을 주는 신이에요. 쾌락을 주는 신이에요. 그 바알 신도 버리기가 아까웠어요. 하나님도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쫓으라는 엘리야의 외침은 가치관의 혼란함이 가중되어서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 양다리 거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지금 뛰놀면서 유월절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은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뛰놀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뛰노는 모습 겉으로 볼 때는요, 종교의식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바알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엘리야의 조롱에는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들이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신은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가 잠깐 나갔는지, 사람이 나가지 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신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더 전심전력해서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고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850명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날뛰고 있는 모습,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피가 낭자한 가운데 850명이 한나절 동안 계속해서 춤을 추는 듯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왜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로보암 왕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안에 다른 이방 신들을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계명을 얻은 것이라면 아합은 우상을 자기도 섬기고 백성들도 섬기게 했어요. 일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계명 하나를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아합은 그 자신이 바알을 섬기고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고 백성들이 아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아합의 말을 따르고 우상을 섬긴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호와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또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라는 원래 뜻이 메스터예요. 메스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도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우상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똑같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열왕기상 12장 28절에 그 여로보암이 하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니까요,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상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에게 예배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은 이 참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너도 예배의 참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매 가까이 가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릴 때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무너졌는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제대로 못했습니까? 가정제단을 제대로 쌓지 못했나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했나요? 가정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고요. 기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잘못을 먼저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말,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졌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생활, 드리는 생활 어느 사이엔가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예배가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예배를 파괴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파괴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데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단에서 예배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이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 예배,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의 의지에서 열두 돌을 취하고 제단을 쌓고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를 나무 위에 놓습니다. 네 개의 통과 물을 채워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려고 그러면 그 물기가 있는 것도 다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라야 건조해야 불이 잘 붙을 텐데 거기에 물을 다 부었습니다. 그 당시는 3년 동안이나 가물었어요. 가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산 위였습니다. 산 위에 물이 없어요. 3년 동안 가물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물길을 찾아서 물을 길어 오는데 산 위까지 올라오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 산 위까지 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단에 다 붓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어려운 거예요. 참된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참된 예배,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그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제단에 불이 붙도록 기도하면서 불이 붙지 않도록 물을 붓습니다. 자, 그것은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던 것처럼 이 제단에도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물을 붓습니다.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물 부릅니다.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불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불이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요,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불이 내린 걸 보고 그때서야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리 시내가에 내려가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쯤에 나올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된 것 다 제거하고 다 청산하고, 우리의 잘못된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청산해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 마귀적인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다 청산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850명이라고 그랬어요. 850명,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면 뭐 학생들이 강단에 나와서 뭐 벌쩍벌쩍 막 뛰는 거예요. 뭐 그렇게 벌쩍벌쩍 뭐 한 몇십 분 뛰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지요. 벌쩍벌쩍 뛰고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는 다 졸고 있어. 이게 진짜 예배인가요? 오늘 바알 선지자들이 드렸던 예배, 뭐 얼마나 뛰놀았다 그랬어요. 뛰놀았습니다. 자기 몸이 상할 만큼 뜨겁게 예배를 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예배처럼 그렇게 뜨거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어요.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팡 날뛰고 아무리 날뛰어봐요.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피를 흘려도 꼼짝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조금 교정돼야 해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예배는 그래서 짧은 시간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시간이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내가 잘 되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고 건강해 주고 그런 거, 그거 아니면 기도가 없어. 기도가 우리의 기도도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이제 참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예배의 승리자는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직분이 오늘도 우리 여성 목장 임원들을 제가 만나 뵈었는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새 힘을 받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받지 않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일 하다가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조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늘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